오기로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옥스윙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습장에서 많은 분들이 너 옥스윙 할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스윙하면 큰일 나 하면 안 돼. 누가 큰일 날지는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옥스윙을 하면서 탄도를 좀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도 조절법. 저한테 정말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탄도가 안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도를 어떻게 하면 띄울 수 있냐. 뭐 드라이버야, 뭐 티 위에 있으니까 대충 띄울 수는 있지만 드라이버도 안 뜬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탄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옥스윙을 레슨을 하는데 탄도 조절에 대한 대화를 저랑 한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거죠. 어쨌든 공은 대충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질이 만들어졌다는 뜻일 것이고, 그 다음에 탄도를 이야기한다는 건 탄도까지만 조절이 되면 내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답을 드릴게요. 탄도는 작은 스윙으로는 절대로 띄울 수가 없어요. 제가 힘 안 드시는 분들은 스몰 스윙만 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오른발 쪽에다가 두고 오기로 팔꿈치 이렇게 걸고 젖힌 다음에 치면 이 탄도로 제가 플레이를 어떻게 해요? 그쵸? 이 스몰 스윙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낮게 가고 빅 스윙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게 가는 거 꼭 그렇진 않아요. 스몰 스윙의 탄도를 이용을 해서 계속 상승하는 효과. 만약에 이 클럽 샤프트를 제가 제 뒤에 있는 저기 롯데 타워에다가 올리면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한도 끝도 없이 우주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스몰 스윙 때는요, 어쩔 수 없이 탄도가 뜨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옥스윙 자체는 기본적으로 상향 사이드 블로우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운 블로우는 하향 사이드 블로우든 아니면은 하향 타격이건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옥스윙은 기본적으로 사이드로 넣고 바깥으로 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향 사이드 블로우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성격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몰 스윙을 하게 되면 스윙이 크지 않아서 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윙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옥스윙을 할 때는. 여기에서 오른쪽에 딱 붙여놓고 스몰 스윙이 아니라 최소한 미들 스윙까지는 집어넣고 쳐줘야 공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바로 치는 게 아니라 약간 우측으로 치죠. 그리고 임팩 순간에, 이건 약간 양념인데, 배치기를 탁 살짝 탁 배치기를 해주면 얘가 또 뻥 뜹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배가 뒤로 빠지면 공이 깔리지만 붙여놓고 미들 스윙 정도 부드럽게 쳐볼게요. 하고 배를 살짝 튕겨주면 공이 샥 올라가요. 제가 영상으로 풀어드리려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몰 스윙을 해도 내가 이 프로 나는 올해 30살을 먹어서 힘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 이 프로가 말한 대로 미들 스윙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럼 그런 분이 계시면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들어놓고 칠 때 우측으로 칠 거잖아요. 그러면 배를 싹, 배만 싹 내밀잖아요. 싹 배를 내밀면 공이 샥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막 이러고 다니면 절대로 안 돼요. 살짝 튕기는 거예요. 살짝 튕기는 거에서 우쳐 우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로 탄도 조절을 합니다. 이걸 아마 이런 레슨 전 세계에 있을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드리는 거. 자, 옥스윙 오른팔 겨드랑이 걸죠. 그 다음에 공 오른발이죠. 그 다음에 이때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잡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는 이거지만 이렇게 온다고 해서 이렇게 열린다고 잡으면 안 되고 똑같이 닫아놔야 된다고 해서 닫고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스몰 스윙이건 미드 스윙이건 간에 안쪽으로 뺐다가 우측으로 맞는 그 순간 배를 약간 밀어주는 형태로 쳤더니 볼이 쭉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빅스윙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서 걸고, 뭐 빅은 제가 싫어하긴 하지만, 자, 가고 그러면 공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뭐
하늘 높이 아름답게 올라가서 날아가네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윙 크기가 커질수록 탄도는 높아지겠죠. 왜냐면 옥스윙은 전반적으로 상향 타격의 기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스몰 스윙은 그 각이 작고 미들 스윙은 좀더 커지고 빅 스윙은 뭐 계속 연장선이긴 하지만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이버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뭐 오른쪽에 두면은 분명히 이게 내려쳐가지고 탄도가 안뜰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특징이 뭔줄 아세요? 아직도 본인이 가운데로 쳐야 된다고 좀 약간의 혼란을 혼돈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공이 가운데 왔을 땐 무조건 오른쪽으로 날린다고 생각하면 얘가 어떻게 공이 오른쪽에 온게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아직 개념과 그 관념과 내 고정관념을 깨지 못한 이제 그런 분들인 거죠.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렇게 돌면은 공이 바깥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야지 어떻게 가운데 있다고 불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변화 없이 어떻게 옥스윙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섰을 때 저도 불안해요. 그런데 내가 분명 이렇게만 고개만 돌려보면 아 저쪽으로 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치면은 지금 스몰 스윙이니까 요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약간 배치기, 약간 우쑤 이거 아니에요. 약간이에요. 약간 그리고 걸고 젖히고 이번에는 미들 스윙. 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글쎄요, 지금 탄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뭐 맨날 각도로 얘기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의미가 없는데 탄도 의미가 없는데 지금 12도, 13도로 날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12도, 13도 발사각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발사각이 몇으로 나가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프로들이 낮은 로프트를 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러면 그 선수들은 아무리 발사각이 9도, 8도가 나와도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발사각이 9도라는 건 일단 상승을 일단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선수는 힘이 많으니까, 뭐, 존 람이나 그런 선수들은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상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공 높이보다도 훨씬 높이 올라가요. 뭐, 여러분들이 쫙, 쫙, 쫙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이고, 실제로 낮게 출발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그 선수들이 워낙 파워가 좋으니까 낮은 발사각을 이용을 해서 쭉 끝까지 올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올리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면 이렇게 푹 쳐가지고 올려야지 그걸 발사각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사각에 그렇게 집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가 덜 나가는 분들은 발사각이 더 높을 거예요. 더 높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뭐 거리도 한뭐 150m 나가면서 남자분 같은 경우는 150, 170 나가면서 발사각이 무슨 뭐 10도다? 어떻게 170이 날아갑니까? 그냥 바로 꼬꾸라질 텐데. 가다가 떨어질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발사각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기준의 발사각은 필요하죠. 예를 들어 너무 공이 깔리는데 10초 10도밖에 안 날아가요. 그럼 그걸 갖다 13도까지 올립시다. 이러한 훈련을 하기 위한 발사각은 좋지만 제 발사각을 여러분들 또 PGA 투어 뛰는 선수들의 발사각을 제 기준으로 갖다 놓는 건 굉장히 모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다 놓고 오기로 붙이고 그다음에 바로 안쪽으로 빼고 쳤을 때 뜨는데 공이 상대적으로 우측으로 덜 가고 가운데로 출발하게 되면 발사각은 분명히 낮아요. 왜냐하면 가운데로 오면 올수록 상향 모멘텀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치기든 뭐든 그런 걸로 탁 튕겨주는 동작을 통해서 우측으로 만약에 가고 가주면 조금 더 높은 공을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럼 아이언으로 오면 그럼 이제 저는 너무 탄도가 많이 떠서 죽겠어요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은 반대예요. 그런 분들은 배치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다 여러분들한테 배워요. 그런 분들 보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배를 오히려 복싱하고 약간 숙인다는 느낌으로 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는 숙인다고 하면 진짜 숙이고 처지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정상적으로 친다고 생각할 게 이건데. 그러니까 탄도 안 뜨는 분들은 이게 심해요. 탄도가 안 뜨는 분들은 그냥 나는 정말 임영웅처럼 잘 치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래요. 그런 분들한테 배치기를 넣어주면서 남들이 볼때티안 나게 날리세요라는 그런 걸 드렸다면 여기에서 배치기만 막 계속 하면서 나는 정상적으로 치고 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공이 정확하게 맞으면 다 뜨죠.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안으로 빼고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뺀다는 느낌으로 쳤을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공 탄도를 조절하는 법은 내 몸의 습관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쪽에 있지만 만약에 공이 칠 때 나도 모르게 난 똑바로 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영상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넣고 엉덩이를 좀 약간 뒤로 뺀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빼는 게 보이지만 이게 볼이 낮아져요. 그리고 계속 어퍼치는 옥스윙을 해도 어퍼치는 모멘텀이 약간씩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배치기를 약간 해주면 뭐 정상적인 스윙을 하는 분들이 높게 치기 위해서 배치기 약간 탁탁 튕겨주는 기술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지만 너무 엎어쳐서 공이 깔리는 분들은 배를 약간 밀어주면 로프트 상승 효과도 있고 이렇게 공을 띄울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생긴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탄도 조절은 어디까지나 파스처의 변화에 의해서 조절할 수가 있다. 뭐 파스처 얘기하면 또 막 어려운 단어 나왔다고 어려워할 텐데 최초에 만들어졌던 이 등 각도와 이 허리, 뭐 다리 이 각도를 파스처라고 하는데 이 각도의 약간의 변화, 이런 띄우겠다고 생각하면 파스처를 펴고 파스처를 펴는 거죠. 파스처를 펴는 형태로 해서 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뜬다라고 하는 분들은 파스처를 오히려 구부리는 그런 형태의 스윙을 만들어주시게 되면 탄도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뭐 이런 웨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로프트에 의해서도 조절할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골프는 몸부림을 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 탄도 뭐 물론 공 위치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왼쪽으로 옮기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악성 뭐가 나온다는 건 몸에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 도움 되셨죠?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 광고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까지 PGA 클래식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오기루 절대 구독!